오로운 영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만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운 영원 TV는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올바르게 살고, 그래서 그 안전하고 안정되게 살아서 이 세상의 삶이 보람 있고,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원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의 인간을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방송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가야 될 인생 길이 있습니다. 그 인생 길에서 매우 중요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러한 어떤 그 관계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또 그럼으로써 여자의 성숙된 여자와 체득된 여자와 깨달음과 여성으로서의 그 완성을 하는 그런 위치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편한 인생이 아니죠. 그렇기 이전에 인생길은 편한 게 아닙니다. 인생길을 과연 깊고 초월하고 어떠한 그러한 길을 갈수 있는가 아닌가 차이는 또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관계는 연결되어야 되고, 관계는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튼실한 어떠한 연결선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옅어지고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란 단어는 우리에게 지금 아직 살아있는 관계라는 단어는 우리 법정 용어인 가족관계 증명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족이 가족관계라는 겁니다. 가족관계. 이 관계는 흐름입니다. 관계의 흐름이, 관계는 모두가 흘러가야가 그 관계가 원활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흐르지 않고 어느 정도의 피의 동맥 경화처럼 돼버리면 그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병이 들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내부에 피들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 혈전이 많이 쌓이거나 함으로써 피가 흐르지 못하게 되면 그쪽에 피가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 혈관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 인간은, 그 개인은 점점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가족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연 관계와 무슨 관계죠? 다 모르죠. 가족관계, 혈연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는 혈연관계가 있고 의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리적 관계는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의리적 관계고 피가 안 섞이지 않았으니까. 또 친정어머니, 아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도 의리적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위하고 장모 사이도 의리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위와 장모의 관계는 조선시대부터 쭉 우리에게 이어져 온게 있습니다. 백년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장모는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어렵지만 손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는 장모가 사위를 백년 손님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백년 손님. 그렇다고 하게 되면 백년 손님인 장모에게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집에 가게 되면, 혹은 뭐 여름철이 아니라 사위가 집에 가면 씨 암탉을 잡아서 줍니다. 상징적으로 왜씨 암탉이라고 했을까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닭을 키울 때
계란을 뺏어 먹는 그 씨암닭을 잡아서 사위를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친정의 엄마는 즉 장모님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긴장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긴장되게 유지한 것이 조선 시대는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 대목이 어쩌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주체인 것 같습니다. 자, 또한 가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또한 의리의 관계입니다. 이 의리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의리 관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그 여자들이 규정한 게 있습니다. 현모양처라는 게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고. 물론 이제 가족 주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제 자식이 태어나니까 자식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여자고요. 여자가 현모, 자식들의 현명한 엄마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규정된 사실입니다. 양처가 있습니다. 여자가 의리적인 거죠. 즉 남편에게 좋은 여자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집살이란 게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규정한 이야기입니다. 자, 의리적 관계에서 세 가지 용어가 탄생했습니다. 자, 장모님과 사위관계, 의리관계에서는 사위 백년손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과 아내 의리 관계에서는 현모양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시집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난이도 문제로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장모가 사위의 백년손님이고 시암닭을 잡아준 난이도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의리로 살아가는 데 있어 현모양처 난이도와 그 다음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사이에서 나오는 시집살이 난이도와 우리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은 것은 어쩌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사이 의리입니다. 높다는 그 관계는 지금 너무 높으니까 그 높은 수준에 맞출 수 있는 며느리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아예 죽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현모양처는 우리 현모양처를 대신한 현대판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남녀평등입니다. 그러면서 왜 여자가 좋은 아내가 되냐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또한 이 단어가 중요하면서 현모양처라는 것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조목이죠.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 있는 의리적인 요소에서 발생한 뭐죠? 시집살이란 개념 이 매우 높은 어떤 단계의 의리도 사라져 버렸고. 남편과 아내에서 현모양처라는 의리도 사라졌습니다. 단지 좀 남아있는 것은 좀 난이도가 낮은, 왜냐면 왜 난이도가 낮냐면, 사위가, 조선시대에 사위가 처가집안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가서 시댁에 사는 것은 여자 인생의 전부지만, 남자가 여자의 친정집에 가는 것은 많지가 않아서, 백년손님입니다. 난이도가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피가 섞이지 않은 관계 중에서 그래도 장모님이 사위에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요즘은 장모님이 사위에게 잘하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지금은 가족의 손이 귀하기 때문에 사위보다 딸을 책임집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지금
우리 가족 관계에서 그 의리적 관계, 깨달음의 관계인 그 친정 어머니와 아니야 장모님과 사이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 그리고 장모님과 그 며느리 관계는 의리와 깨달음의 연결선인데 거의 이쪽이 문제투성입니다. 단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친정 엄마와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딸이 여자와 며느리 여자 이야기겠죠. 살아있는 건 오직 친정 엄마와 딸만 이 피로 맺겨진 이 관계만 살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이란 관계는 말했잖아요. 아까 한 사람의 관계에서 어떠한 피가 흐르는 어떤 동맥경화라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곳이 막혀버리면 사람은 병들어 죽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이 의리적 관계가 다 동맥경화 증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그 오직 핏줄로 연결된 그 관계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은 가정이란 어떤 생명체는 이미 죽은 지가 오래입니다. 세상에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이 문제가 큽니다. 즉 의리로 연결되고 깨달음으로 연결된 것은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어떠한 철학적 그리고 깨달음적 그런 어떠한 신적 뭔가에 대해서 창조성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거리 헤테로라고 그러죠. 호모로 같은 어떤 피가 흐름 쪽만 흐르고 피가 달리는 쪽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살아버린 사람 쪽에는 그게 그 뭐죠? 종교적 의미의 자비,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그리고 공자 인사상이 흘러다니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불교의 자비, 공자인, 기독교의 사랑은 의리적인 요소입니다. 깨달음적인 요소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의리와 깨달음은 추상적입니다. 의리와 깨달음은 추상적인 것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핏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에서 초월적이고 깊이가 심오한 그런 관계로부터의 맛있는 기분 좋은 에너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그 의리적 관계, 깨달음의 관계 설정에서 거기서 이제 동맥경화 현상이 맞을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사이 백년손님이라는 그래도 조선시대에 오는 전통이 사이도 피가 섞이지 않음으로써 장모님이 딸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리적 요소는 어느 것도 없어요. 결국은 지금 의리적 관계 요소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핏줄적 관계 요인만 있어요. 근데 핏줄적 관계 요인도 요새 애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한 명이나 혹은 안 낳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핏줄적 관계도 적고, 의리적 관계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그 사람의 인생은 외롭습니다. 본능적 재미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간의 재미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거기는
섹스 안 되잖아요. 섹스라는 것은 핏줄이 밖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식 못 낳잖아요. 확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핏줄로 연결된 것은 핏줄 연결로 그것을 유지되는, 유지만 하는 것이지 확장이 연결되지, 확장되지 않아요. 증가되고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은 의리와 깨달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확대되냐고요? 즉, 사위와 장모 간의 확장된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확장되는 관계입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도 확장되는 관계입니다. 입증해 볼까요? 의리로 연결된 건 확장된다는 게 뭐냐면요. 자, 사위하고 장모 관계 의리로 똘똘 뭉쳤다고 하면, 사위는 장모는 사위의 에너지가 연결된 겁니다. 사위와 장모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매우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사위도 장모한테 가려고 장모 사위를 반겨맞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 마시고, 그리고 뭔가의 그 도전적이죠. 그러나 딸과 어머니 사이는, 어머니가 갑입니다. 딸은 어머니 딸에 불과해요. 핏줄 연결. 그곳에서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이고 뭔가 긴장감 넘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짜릿한 기분 좋은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의리와 깨달음이 연결된 사위와 장모 사이는 벌써 장모가 사위가 옴으로써 그 기분이 사위가 온 순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장모에게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시암탉을 잡아서 사위에게 맛있는 먹이를 줄 겁니다. 장모님 사위 온다는 소식에 듣는 기분 좋음과 장모가 요리하는 기분 좋음과 그 요리를 사위에 먹이는 이 기분 좋음은 일상 어디에 바뀔 수가 없을 겁니다. 장모님 입장에 마찬가지 사위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서 의리와 깨달음이 연결됐다면 이 부부 사이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매우 기분 좋은 관계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 자식을 많이 생산할 겁니다. 확장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의리적인 연결선이 좋으면, 강화되면 확장돼요. 외연이 확장되고 증가돼요. 또 하나.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좋으면 친정과 시댁이 하나의 며느리에게 있어 중요한 기분 좋은 요소가 됩니다.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 인생으로서 친정과 시댁을 자신을 통해서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그 재미, 그 확장성, 그 기분 좋음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살아갈 때 기분 좋음과 확장성과 든든함과 이것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자와 시어머니는 의리와 깨달음의 관계고, 여자와 친정한 어머니는 핏줄 연결의 관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핏줄의 연결은 안전해요. 매우 충성도가 높아요. 그러나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리적 연결은 의리로 똘똘 뭉는 순간 매우 강력한 관계 형성됩니다. 그러나 의리라고 깨달음이 없는 이 관계는 모유 의미합니다. 자, 어떠한 삶을 통해서 체득해서 경험치를 깨달았고 의리롭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국은 남편과 아내,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사위와 장모관계는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재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 재미는, 이야기는 깨달음과 의리 속에서 나옵니다. 친구와 친구 관계에서 우리 우정이라고 합니다. 의리입니다. 친구는 의리죠. 거기서
따뜻하고, 뭐죠? 친구 사이에서 뭐가 나오나요? 을이라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만나면 욕을 막 대더도 웃습니다. 친구기 때문입니다. 그 의리로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 의리로 연결 부부 사이에서 막 욕하고 해도 다 이해합니다. 의리로 충분히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서 사자성어 있죠. 붕우유신. 친구 관계는 우정으로, 우정과 신을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 우정이 연결된 것은 그 확장성이잖아요. 내 인생에 친구가 있음으로써 그 친구는 나의 연결 확장선에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떠한 그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친구입니다. 이것도 의리와 깨달음의 관계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의리와 깨달음의 관계가 강하면 그 가족 관계 속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강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아껴주면서 재미가 생깁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자와 친정엄마, 여자와 시어머니 관계에서는 여자와 친정엄마는 핏줄로 연결됐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하지만 깨달음과 의리적 요소의 재미가 없습니다. 여자와 시어머니는 어쩌면 힘들긴 하지만 의리와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면 그곳에서 보람이 있고 그곳에서 외연이 확장돼서 여자 인생에서 매우 보람찬 삶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의리와 깨달음의 관계입니다. 여자가 의리와 깨달음을 스스로 의리 없고 깨달음을 느끼지 못하고 만들지 못하면 무의미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여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시어머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 우리가 그 의리로 연결된 관계 중에서 그 시기 장모와 사이에서 시어머니가 주장했을 때 백년 손님이 사이예요. 그럼 백년 주인은 누구예요? 장모입니다. 정이 나타나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 사이를 백년 손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주인이 사이의 백년 손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 이 관계는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백년 손님이라는 이 사이를 최선을 다해 대접을 한 순간 사이와 장모님 사이는 매우 두툼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시어머니에서 사이는 백년 손님이라고 시어머니가 백년 손님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며느리가 시집살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지만 이 사이에서는 시집살이라고 만들었으니까 두 사이는 껄끄럽습니다. 그래 두 사이 관계에서는 껄끄럽기 때문에 시집살이이기 때문에 주인도 손님도 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부부 사이는 누가 주인일까요? 사위와 장모님 사이는 주인이 확실히 있고 손님이 확실히 있잖아요. 부부 사이는 누가 주인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올 땐 주인이 없습니다. 남녀 평등이니까요. 이 부부 사이의 남녀 평등이란 이 말로서 연결된 순간 주인이 없어졌어요. 주인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부부 사이에 음과 양이 조화란 개념으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는 안방의 주인은 안주인이고 여자가 주인이었습니다. 사랑채의 주인은 바깥 양반이고 바깥 주인인 남자가 주인이었어요. 주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에서 주인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안방에서 주인은 여자이므로 유의미한 것은 안방의 주인인 여자가 안방의 주인이면 안방에 가 있을 때 남자는 손님이거든요. 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함으로써 유의미한 그 의리 깨달음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속아서 무지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여자가 주인인 이 어느 순간의 주인 역할이 혹시 남녀 평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대세의 흐름을 바꾸는 이 논리에 따라서 여자가 주인인 이 자리를 혹시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면 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안방 주인이 여자인데 이걸 이쪽의 주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무의미합니다. 이 무의미한 관계가 많으면 여자 인생이 혹은 남자 인생인지 모르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녀 평등 속에는 재미없습니다. 이 평등이란 개념은요, 불평등에서 평등을, 투쟁을 통해서 평등을 쟁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치적 용어고 사회적 용어입니다. 부부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의리와 깨달음보다는 적대감이 있습니다. 적대감이 부부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재미가 없습니다.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여자가 의리와 깨달음을 살고 있는지 오직 핏줄임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반성 그런 거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대로 계속 무지로 쏟고 살게 되면 오직 한 번 빚는 자신의 인생이 재미도 없고 즐겁지도 않고 매우 전쟁적으로 투쟁적으로만 살다가 죽습니다. 너무 불쌍한 죽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